우리 보고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몇 명뿐만 아니고 우리 또 종의 수준 얘기를 했고 그 네 가지가 이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 포럼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대한 것을 보고 우리 도정에서부터 학교 전부터 한번 스스로 채무까지 생각도 했고 도정에 돌파하고 싶었고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러는 동안에 뭐 한국의 정치는 전혀 모르고요. 근데 개개인을 위해서 되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료 주시는데 강연료는 마포구 에라논이랑 그 미용부재단에 전에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도 개발팀이 레인코트를 입고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빗방울 이렇게 얼굴에 쫓고 거고 어떻게 사람이 그린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면서도 아, 왜 어렵게 생각하실까? 코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네. 이분은 정확하게 만들어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도구는 주어 AI라는 기술이나 어떤 플랫폼들을 누가 어떤 방식 좋은 가격으로 내야 돼서 지금 이것도 퀴즈로 내겠습니다. 이건 누굴까요? 나한테 리프레시하지 않고 지금 첫판을 딱 보여주기 되게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장미라뇨.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되게 손 들고 자,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치킨이라는 걸로 보내시려면 제가 보내기 편리한 걸로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편하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저한테 편하거든요. 공급 질문이 너무 지역적인 것 같은데 지역적이면 너무 좋습니다. 소리를 들은 사람이 생존해 있지 않는데 혹시 어떻게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수록 이게 어떤 그 비밀적 소문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그랬었고 해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티타 그 펑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그렇죠? 예전에 약간